그 원고가 없네. 원고를 오늘 내가 모르고 안 가져왔네. 그 낡은 서류가 있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 그렇지만 인터넷에 넣어놨으니까. 아까 보니까 되게 낡았죠, 그죠? 이게 쌍용 서류야. 오래됐죠? 쌍용 표지가 어디 있는 표지. 표지. 쌍용 그룹 개혁안 맞아, 안 맞아요? 응. 허경영이. 그룹 로고, 쌍용 로고 좀 보자. 이보세요. 잡아요. 요게 쌍용 로고인데, 요거 보이죠? 요게 하나는 청색, 적색이고 하나는 청색이야. 그런데 요 가운데 라인이 있죠? 이게 흰 색깔이 이렇게 있으면 둘로 쪼개져, 그룹이. 이게 쌍용이 둘로 쪼개진 거야. 하나 봐요. 대가리 잘랐어. 꼬리 잘렸어. 그죠?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병신이 된 거야.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마크를 쓰고 나서 이거 캐나다에서 수십억을 주고 만들었대. 그래서 내가 이걸 마크라고 만들어 놨냐. 그랬다 욕터베기로 얻어먹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회사는 망한다. 이게 흉상이다. 대가리 잘린 용. 용은 꼬리 잘린 용. 대가리가 요래야지. 그래서 이거는 용 대가리가 잘리고 용은 꼬리가 잘렸으니 두 놈 다 이게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쌍용은 헤어진다. 둘로 쪼개진다. 그래서 근데 요게 실제 어때요? 좋냐면 여기는 색깔로 빨갛고 파라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붙여놔가지고 색만 달라야 돼.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게 흰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고 빨갛고 파란 것이 붙어 있어야 돼. 그럼 보기 좋아, 안 좋아요? 그럼 이거 분리시켜 놨으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줄여봐. 위 로고의 결점은 용의 몸이 잘린 듯한 느낌을 주므로 용의 머리와 꼬리가 없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쌍용의 미래를 어떤 제3의 세력의 역사가 단절되거나 잠식될 것을 암시한다. 자, 뭐요? 두 사람의 그룹 리더가 나온다. 암시한다. 하나는 사우디 사람이 가져가고 하나는 쌍용 옛날 회장이 가지고 있고 회장이 감옥 가서 안 가서. 용은 여의주를 연상해야 하고 여의주는 세계를 연상해요. 세계는 우주를 연상함으로써 쌍용은 우주를 포용한 듯 해야 하는데 위로는 한날 한낮 활자의 나열에 불과한 듯이 딱딱한 느낌이 시작과 끝을 장식함으로써 경직되어 있다. 용은 항상 여의주를 물고 있어야 하는데 여의주가 곧 삼남한상 우주이며 무궁무진한 신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위 로고는 신비감과 일체감이 결여되어 있다. 그죠? 착착 올려보세요. 양이 많아요? 엄청난 양이요? 아니요, 그냥 줄이라니까. 자, 현재의 그룹 로고는 패션의 시각에서 볼 때 글자의 비대증을 느끼게 하고 있고 머리와 허리, 배, 다리 부분이 로고의 길이에 비해 모두 비대한 느낌을 주므로 투박하고 세련미가 결여되어 있고 동쪽과 서쪽의 글자가 기우뚱 넘어질 듯하여 안정감이 없어. 그래만 이게 쭉 풀어놨어요. 에? 그리고 쌍용이 히틀러의 친위대 비밀 경찰의 상징인 SS를 닮았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저희 이름을 저런 스타일로 SS를 쓰면 망해. SS 망해서 안 망해서 히틀러 망해서 안 망했어요. SS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 SS. 소련의 연방국이 상징 또한 SS야. 소사이트 소비에트. 소비에트가 SS 약자가 SS입니다. 다 망해. 소련 망해서 안 망했어. 쌍용 망해서. 그러니까 망할 나라를 나는 미리 알아요. 망할 나라를. 그 나라 이름하고 그것만 보면 저거 언제 망한다 이거 다 알아. 그런 거니까. 또한 폐망한 소련 연방의 상징 또한 SS. 그 이미지 세계인들에게 나쁘게 각인되어 있으므로 세계의 쌍용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껴. 우주를 감싸고 화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또 제껴봐. 제껴봐. 로고가 요거야. 요게 쌍용 로고야. 그 쌍용 마크를 차 위에 얹었을 때 이거는. 알겠습니까? 요 두의 라인만 색깔만 다르죠. 그죠? 쌍용 로고예요. 자, 그 다음 제껴봐요. 제껴봐요. 뭐 이런 식으로 뒤로 끝까지 제껴봐요.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또 다음 장. 뭐 한, 요거는 이제 쌍용이 본사가 여기 있었거든. 종로. 요쪽에 있었어요. 쌍용이 있는 회사 위치가, 쌍용이 회사 위치가 요렇게 돼 있을 때, 요 쌍용 회사 위치를 그 당시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에 쌍용 위치가 있었어요. 요쪽에 있었는데 요걸 다시 바꿔서 올려봐요. 쭉 올려봐요. 여의도 여기 쌍용 사옥 지어서 안 지었어요? 지었죠.
그 요거 문제점도 내가 지적해 놨어요. 전부 지적해 가지고 쌍용한테 건의했던 거 옛날 거예요. 내가 한참 젊을 때 우리나라 그룹들을 전부 다 좌지우지했어. 그래서 삼성 이병철 회장한테 삼성 그룹이 사자상 이해창 같은 사람을 쓰지 못하게 해가지고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안 만들어지게 해놓고 모든 것을 잡아줬고 우리나라 기업체 내 말 들은 기업은 안 망했어. 내 말 안 들은 기업은 다 망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